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미일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기토, 지지, 미토로 이루어진 기미일주는 미토가 비견이고 시비운성은 관대입니다. 지장간에는 정화편인, 을목편관, 기토, 비견이 있습니다. 기미일주는 뚝심이 있습니다.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자존심과 명예심이 강렬한 일주입니다. 가족 우선주의이며 자기가 기반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기미일주는 자신의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예측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 겉으로는 잘해줘서 사교성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보수적이며 폐쇄적입니다. 자기만의 재주와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력과 대비 능력이 강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더 모으려고 합니다. 가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자기의 영역 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미일주 연애공략법입니다. 기미 여자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한 가족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야 합니다. 책임감과 실제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심 현실주의자입니다. 기미 여자의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미 남자는 자신의 현실적 조건보다 더 큰 꿈이나 야망이 있습니다. 선물을 해도 지금 딱 맞는 선물이라기보다 미래의 모습에 어울릴 선물을 하면 좋아합니다. 기미 남자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현실화시킬 힘이 있는데 그 자체를 신뢰하고 북돋아줘야 합니다. 오늘은 기미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댁이었습니다.